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에코 프로비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 프로비엠 주주님들, 오늘 제가 또 영상을 켰네요. 주말 내내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에코 프로비엠이 증권가 목표, 자,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셔야겠죠. 여러분들께 힘든 기간을 이제 끝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코프레비엠 많이 힘드셨잖아요. 자,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려면 영상이 많이 퍼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레비엠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금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이동체 회장 전 회장 사면 얘기가 났죠. 자, 사면이 8월 15일 날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가, 자, 어디 미팅? 자, 윤 대통령님과 하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장중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여러분 1시 48분이네요. 자, 장중에 초반에 강세였어요. 약 3%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눌림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샀거나 그제 사신 분들이, 자, 단기 종목으로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 아주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호재면 호재, 굉장한 호재들이,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뭐죠? 1번, 자, 이동체 전 회장 사면으로 앞으로 R&D 연구개발 쪽으로도 많은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다고 일각에서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뭐죠?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물밑 작업을 했죠. 누구한테? 트럼프. 자, 원래 트럼프는 2차 전지 이거를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나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트럼프는 IRA, 그죠? 새로운 IRA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로운 녹색싹이라고 말을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트럼프는 이런 문장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녹색싹이, 녹색 스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IRA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거를 IRA예요. 자, 이걸 근데 폐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IRA가 폐지가 되면 영향을 끼치는 게 2차 전지였어요. 어떤 거죠? 자,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나 미국이 생산하는 전기차, 그리고 미국 관련 연합에서 가져온 광물 조합, 이런 것들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전기차가 미친 듯이 비싸지는 거예요. 전기차, 그리고 그런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국내 현대차, 국내 배터리 3사 매출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질 거라는 건데, 자, 근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누굴 만나고 있죠? 트럼프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도 후원하고 있죠. 자, 그러고 이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다음 주 일론 머스크 직접 만난다. 자, 미국 공화당, 그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 진짜 최고 경영자 CEO죠. 자, 만날 예정이라는 CNBC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날 만나게 되면서 많은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치 자금도 후원하고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2차 전지 테슬라는 당연히, 네,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트럼프가 그날 왜 피격을 당했던 그날부터 계속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테슬라를 사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다? 트럼프가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전에 엄청나게 구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지금은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전기차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것도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뭡니까? 네. 자, 이동체 사면. 이동체 전 회장님 사면, 이것도 굉장히 주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죠. 어떤 거죠? 네, 보실게요. 이동체 전 회장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에코프로 5창 R&D 센터 추진에 힘받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었거든요. 에코프로 5창 R&D 사업이. 자, 당연히
만약에 특별 사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충북 청주 오창에 있는 에코프로 R&D 연구 개발센터 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네,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실게요. 자, 결국은 이용해요. 전 회장이 복귀할 경우 부진에 빠지는 실적 회복과 각종 지역 투자, 사업 추진에도 활기를 띨 것이고, 경제는, 지역 경제들은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특히 토지 보상 문제로 1년 4개월간 답이 없었던 촌주오청의 에코프로 R&D 센터 사업 추진에 반드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에코프로 측전 회장이 나오면 에코프로 측이 하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검토를 다 해서 R&D 캠퍼스 조성 사업을 바로 일궈 나갈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나옴과 동시에 크게 주가는 반등을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와 이런 전기차 반등도 중요해졌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만나는 시점에도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죠? 테슬라가 오를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박스권에 갇힌 것을 탈출을 하셔야 돼요. 자, 누구는 전고가를 다시 50만 원 뚫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동안도 엄청나게 기다리셨어요. 자, 계속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자,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전략을 드릴게요. 먼저 혹시라도 여러분들 20에서 24만 원을 사고 있으면 25만 원 이상은 분명 찍을 겁니다. 자, 그때 만약에 본전권이다 이때가. 그러면 일단 본전에 오시면 먼저 비중을 30%라도 비중을 줄이세요. 자, 비중을 줄이셔야 다시 한번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주도주들을 잡으셔야 돼요. 주도주들이 뭡니까? 2연상, 3연상 가는 종목들이 막 터지고 있죠. 자,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자, 상한가 이가 계속 갔죠. 자, 그리고 셀리드. 자, 3연상 갔죠. 네, 그리고 휴마시스. 자, 3, 4일 동안 나눠서 한60% 수익 갔죠. 자, 이런 주도주를 잡으셔야만 돼요. 왜죠?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시장이 어렵거나 이럴 때 기회를, 누구는 현금을 보유하면 기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현금 보유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자, 주식 갖고 있으면 30% 40% 항상 현금을 보유하셔야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오히려 웃을 수가 있다. 왜죠? 네.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단방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공포시장에 사실을 매수를 쭉 하는 것들 대부분 큰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금 보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아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목표가 25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25만 원 선까지는 끌어올릴 거다. 자, 1차적으로 25만 원을 보고 있는데, 25만 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본전권이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비중 30% 이상은 줄이셔라. 자, 25만 원을 이야기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도 차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25만 원이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자, 어디 선이에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 241선이에요. 자, 1년 동안 원래는 이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 241선 밑으로 평균가가 내려갔죠. 자, 결국은 이 안으로 끌어올리려면 25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목표 25만 원이 오면 비중을 줄이고, 자,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자, 시장이 급락 나왔죠, 월요일 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죠? 네, 아까 말했던 이 트럼프를 조심해라. 자, 트럼프와 지금 해리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일각에서는 해리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진짜 급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 있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급등을 하는 종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정치 테마주를 알아야 된다. 특히 미 대선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가 최고다. 자, 정치 테마주의 꽃은 뭐예요? 네, 정치 테마주의 꽃은 인맥주예요. 자, 인맥주는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네, 10에서 15% 이상 갑니다. 무조건, 아, 죄송해요. 10배에서 15배 최소 가는 게 인맥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테마주, 인맥주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게, 여러분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뭐죠? 네, 뭐예요? 이화공영. 이화공영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화공영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무려 4달 만에 얼마 올랐습니까? 25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화 공연 가지셨던 분들 돈벼락에 앉았을 텐데, 물론 매도를 많이 25%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매도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화 공연이 어떤 테마주였습니까? 이명박 후보죠. 이명박 후보에 엮여가지고 이게 인맥주였어요. 그죠? 뭐 대우나 테마주의 대표적인 이화 공연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네, 그죠?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자마자 2007년 8월 2일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2620원. 정말 2260원이었는데 이 주가가 무려 4개월 만에 12월 7일에 얼마 갑니까? 네, 67,400원까지 4개월 만에 정확하게 2472%가 갑니다. 올라가요. 엄청나죠? 엄청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죠.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정치 테마주는 최소 10배에서 15배를 먹을 수가 있다. 자, 지금 그런 종목들의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실 게 있습니다. 자, 무료 선물을 제가 드릴 거니까 무료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영상 에코프로엠이나 에코프로 관련주를 찍으면 항상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시면서 또 구독도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길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녹화방송을 하고 방송을 하는 유튜버니까 유튜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저의 버킷리스트에 올해 연말에 구독자 몇만 명 만들기 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서 무료 선물로 정치 테마주를 하나 무료로 선물해 드릴게요. 자, 뭐죠? 이화공룡처럼 뭐 예를 들어서 25배 오른다 이렇게는 못하고, 자, 적어도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그 금액이 얼마냐면 또 동전주예요. 동전주. 자, 그런데 이거 분명히 엮여서 갈 겁니다. 자, 누가 움직일 때? 트럼프가 움직일 때.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해리스가 움직여도 움직입니다. 왜죠? 두 가지 정책 봐보세요. 해리스와 그리고 누구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이 둘 다. 이 둘 다를 분명한 거는 이 둘 다 같이 교집합에 껴져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현재 동전주고요. 저희가 목표가는 얼마다? 15배 이상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께 무료로 선물로 그냥 받아가시고 참여하시는 번호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평생 무료 텔레그램방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자, 제 번호 010-4892-8918번 이 번호로, 자, 숫자 7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숫자 7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 제가 두 가지 선물 드릴게요. 일단 이화 공룡처럼 25배는 아니지만 최소 10배 먹을 수 있는 현재 동전 금액의 동전주, 자, 정치 테마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로 받으시는 문자에 제가 김선영을 표시할 거예요. 그럼 요즘에 막 스팸 많죠? 제 거 확인하시고 나서 종목을 접근하시고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뭐죠? 네, 맞습니다. 종목명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참여 의사 밝히신 분은 제 번호로 숫자 7 간단하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최소 10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비중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꼭 약속을 하실 분들만 제가 참여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해드린 건, 제가 방송을 하는 기간 동안은 어쨌거나 평생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방송 운영 기간 동안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급등주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 참여 7자 7 보내시면 같이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에코프로비엠 제가 목표가 분명 2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점에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친 듯이 날아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셀리드 보세요. 오늘 또 미친 듯이 날아갔네요, 다시. 자, 장중에 오늘 봐보세요. 자, 오늘 무려 8월 10일 또 24%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됐네요. 자, 갭상승했고, 자, 8월 9일날 상한가 나왔죠. 자, 이날도 상한가, 이날도 상한가. 이런 셀리드, 뭐죠? 코로나 치료제. 자, 이런 게 지금 대산 테마주와 그리고 뭐죠? 코로나 관련주가 미친 3연상, 2인상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련주에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서 이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런 종목을 사셔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단박에 돈벼락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전략을 제가 드렸고요. 앞으로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계속해서 무료 선물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